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시 유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져 내가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각 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허감의 권세가 꺾여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이 비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천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와 마음을 빌어서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업옷같이 바꾸시면 바뀌리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는 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갈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 전체적인 과정 내용을 볼 때에 그 안에는 배교하는 자들도 있고 거짓 예언자들에 의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도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강조되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강조되는 교회, 성경만 강조되는 교회가 저는 올바른 교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오직 성경을 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오직 성경만 외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외로운 길을 가졌습니다. 나는 고독한 길을 가졌습니다.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 그래서 나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가는 그날까지 외로운 자로, 고독한 자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기도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고 배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며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지고 외로운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감당 잘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독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방송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늘의 복을 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음과 허물로 가득 찬 인생이기에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을 핑계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과 열심이 부족하였음을 상기합니다. 우리의 계획의 부족함, 지혜의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셨사오니 밝은 새해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더욱더 깨달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더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심한 박해의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믿음을 반드시 지키며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임을 아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여 주시고 경책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묵묵히 무릎 꿇고 기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도 집중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오니 전도에 온전히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고 그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스쿨 신학생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곧 캄보디아의 밝은 미래 주역이요 희망이 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후원 인사로 동역하고 있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국내와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케 하사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회복함으로 병석을 털고 일어나게 하시고 완쾌함으로 더욱 강해진 심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여호와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말씀을 굳게 잡아 주님 재림시까지 길이 참고 오직 예수께 붙어있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복된 찬양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미혹하는 모든 허감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한 곳에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예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의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박기엽 장로님 생일 감사헌금, 현강 사모 생일 감사헌금, 제가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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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축복 날마다 감사합니다. 일평생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의 십일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손길들을 교회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을 맞이하여 박기엽 장로님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더 복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현강 사모 또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 새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가야 할 목회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평생 가야 할 목회의 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시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미국에서 또 전국 각처에서 예배하는 언택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9시에는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새해 표어로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라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2024, 2024년은 각자가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2024년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첫 주일은 성찬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찬 준비위원은 안길석 장로님, 이경남 권사님, 강경희 집사님, 조보키 집사님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성찬 준비위원입니다. 네 분 외에는 성찬기에 또 성찬 준비에 손을 대지 않도록 네 분이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찬 위원은 한장교 장로님, 박순호 장로님, 구정용 장로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죠. 내일 오후 3시에 월요일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잠은
통째로 묻기 성경 읽기가 언택트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1월 1일 첫날에 잠언을 통째로 다 읽는 복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에서더회에서 떡을 준비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떡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준비했답니다. 생명의 떡이 넘치니까 육신의 떡도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음료는 한선영 집사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통 이 교회에서 보면요, 목회자들이 본문을 혼자 다 읽는 경우, 또 저같이 가끔씩 교독하는 경우, 이런 것들 때문에도 논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선포기 때문에 목사가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세미나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럼 왜 저는 혼자 읽다가 또 같이 교독도 안 하냐? 저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신학적인 의미는 없고요. 꼭 붙이자면 강단에서 말씀이 전거되어지면 성도들이 밑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라는 의미로 교독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장이 축제의 장이니 올해의 한 해 마무리도 축제하듯 보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 스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기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스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고요. 책망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죠.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들은 교회로 나오는데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트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부터 18장까지는요. 말세 때 일어날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두고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데 이 3대 7중 재앙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18장이 종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2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대한 말씀이죠. 특별히 19장과 20장은 사탄을 비롯한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이냐? 18장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뭡니까? 사탄의 심판이 있기 전, 바벨론 멸망 이후 사탄의 심판이 있기 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 오늘 19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하늘에서 찬양이 울러나옵니다. 누가 찬양했느냐? 1절을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일 후에 이 말은요. 그 앞에 바로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크게는 4장에서 18장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무엇을 찬양했느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했어요. 아주 중요한 찬양이죠. 여러분,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허다한 무리가 무엇을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움을 찬양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자, 2절을 보면요.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이 음녀를 심판하신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을 전거한 전도자들을,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주의 백성들을
핍박한 모든 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 복음을 박해한, 복음을 반해한, 전도자들을 핍박한 모든 종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보고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새롭게 또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이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늘의 허다한 전부 모든 무리가 한 무리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허다한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그룹만 한 게 아니에요. 그 허다한 무리 전체가 뭘 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입을 다 모아서 만 입이 네 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진짜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찬양할 때 입 좀 다물고 있지 마세요. 찬양할 때 입 좀 여세요. 입만 뻥긋하지 마시고 소리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소리를 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허다한 무리만 할렐루야 하며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럼 4절 보세요. 누가 또 함께 찬양했어요? 딱 읽어보세요. 누구예요? 또 내생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어렵고 설명하기 까다로운 것이 바로 24장로가 누구냐, 내생물이 누구냐는 겁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고 내 생물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는데 이 24장로가 누구냐는 거지. 내 생물이 누구냐는 거지. 자, 이것 때문에 또 신학자들끼리 연구하고 연구해서도 열심히 논쟁을 벌입니다. 제가 그 논쟁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지금 저의 해석이 맞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읽어보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 조금 이렇게 동의가 되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24장로는 누구냐?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24장로가 된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24장로다. 저는 이 해석이 조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이 24장로가 누구냐라는 것보다 이 내 생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논쟁거리가 됐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떤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뭐 학자들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생물은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면요,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학자들이 근거 없는 것을 막 어거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는 자 24장로가 제가 누구라고 해석을 했죠?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도 대표 집단. 그러면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생물을 해석하지를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들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어요. 물론 다른 해석도 많아요. 저도 뭐 조금 이해도 하고 이해도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24장로가 신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내생물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고 보는 것도 크게 나쁜 해석은 아니다. 정답을 말씀드려볼게요. 천국 가서 확인합시다. 그죠? 천국 가서 확인하면 돼요. 아, 모르면요. 모르는 대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정도로 해석하는구나. 그 정도로 알고 지나가면 되지. 이것 때문에 뭐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흥분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보니까 아,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내생물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하는 그래서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알면 되고. 그죠? 그래서 천국 가서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이후에 또 들려온 음성이 있죠. 5절 보세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로부터 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작은 자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큰 자들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찬양해야 될 주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61장, 찬송가 161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떻게 해라? 다 찬양해라. 제가 뭐랬습니까? 입을 열어서 소리 내어서 다 찬양해야 된다. 어떻게? 할렐루야! 라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순서에 따라서 161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서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뒤가 없도다 무덤소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험과 티가 없도다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야 허다한 무리와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잘 보면요. 그 앞에 5절까지의 말씀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앞에 5절은 제가 무엇에 대한 찬양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나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양이었다라고 한다면 6절에서 이 9절까지의 말씀은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준비로 인한 찬양이다. 5절까지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양이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어린 양 혼인 잔치 준비로 인한 찬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읽을 때는 이런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잘 보면요. 아, 1절에서 5절이 다르고 6절에서 9절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라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슬퍼해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낙심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나 호세아서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에베소서를 잘 보면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면 신부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성도들이 신부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자, 무엇을 허락했냐?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하셨으니? 뭐 하셨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스스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 누구도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세상과 우상에 물들지 않는 성도로 살아야 돼요. 깨끗함을 끝까지 유지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잘 입도록 또는 잘 유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요, 크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복을 말하고 있습니까? 구절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아, 이 구절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자,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신부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함을 받은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청함을 받은 자는 하객이잖아요. 하객. 그런데 이렇게 신부와 하객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동일한 대상인데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복이 뭐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인데 아무리 여러분이 재벌로 살아도 뭐 재벌로 살고 싶겠죠? 재벌로 살아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게 120년을 살아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하면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100년을 화목하게 살아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의 의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그 사람, 그 사람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161장을 불렀잖아요. 제가 3절을 두 번 불렀어요. 3절 가사에 보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불신자는 이걸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10절 말씀을 제가 따로 구별을 했습니다. 왜 구별을 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오늘 이 10절 말고 다른 곳에서도 한 군데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던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대표적인 게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난 뒤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존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요한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천사는 요한을 제지시키면서 나도 존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나는 이 요한보다 천사가 더 멋있어요. 이 요한은요 순간적으로 좀 실수했는가 봐. 그죠?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또 요한은 우리처럼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천사를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자, 천사만 경배하는 이런 장면을 놓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면요. 누가 왔을 때 누가 엎드려 경배할래 했죠. 누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하려 했죠. 자, 사람도 경배의 대상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살아 계시는 동안 그 세배를 안 받았어요. 자식들한테도 세배를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냐? 큰 절은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그다지 좋은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장로의 아들로 살았지만 그다지 좋은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뭔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세배를 드리고 부모인 나에게는 세배하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다 되고 난 뒤에 이제 아버지도 세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손자들이 세배하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약간은 과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쁜 신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신앙이 그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어떤 교회는 천사를 숭배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냥 목사가 우상이에요. 뭐 다를 게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게 경배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좀 경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무험합니까 안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목사를 경배하는 사람들 한국교회에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천사와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할렐루야가 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그의 능력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늘 매일매일 쏟아져 나와야 돼요. 전심을 다하여 할렐루야 하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목사가 정오 예배 때 보니까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방송을 틀어놓고요. 제가 거실에서요. 이렇게 안양 시내를 쳐다보면서 함께 찬양했어요.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찌그러 좋은지 편안한지. 우리 이 참 강팍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리가 불행한 소리가 더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밋밋하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빨리 가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찬양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찬양하고 젊은이도 찬양하고 어른도 찬양하고 늙은이도 찬양해야 돼요. 목사도 찬양하고 중직자도 찬양하고 평신도도 찬양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좀 즐겁게 기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우리들이잖아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즐겁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고난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가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올 때도 기쁘고 교회 나갈 때도 기쁘고. 오늘 여러분 제가 밖에 서실 때에 절대로 인상 쓰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그죠? 오늘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가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서 나는 또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덕선아 너를 위해서 웨딩 드레스를 준비했어. 네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근데 왜 안 나와? 내가 덕선이를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웨딩드레스를 준비해놓고 있는데 왜 할렐루야가 안 오냐? 내가 여러분 입에서 할렐루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실랍니까?
아, 결혼할 때 웨딩 드레스만 보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웨딩 드레스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웨딩 드레스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오도록 하셨는데 왜 우리 입에서 할례 하고 안 나오고 매일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지겨우냐는 거지. 이거는 뭔가 잘못된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완전한 복음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잘 들이시면 안 됩니다. 천사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 경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요한은 순간적으로 잊었어요. 그래서 천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참되신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가능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배우면 가능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요, 천사 앞에 경배합니다. 사람들을 경배합니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2024년이 다가옵니다. 2023년보다 더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저희들을 청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쁘게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에게 속아 눌리지 않게 하시고 경제에 속아 눌리지 않도록 하시고 상처에 속아 눌리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에 속아 눌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송구 영성 예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저녁 송구 영성 예배를 통해서 또 내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또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겁고 기쁘게 여기며 믿음의 생활을 성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